이거 얼마나 많은 준비했는데 내가 오늘 징투들기대요.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여기 봐요. 내가 세상에 딸랑이도 갖고 오고 여기도 갖고 오고 막 봐요.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왔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박수 잘 치시는 분들은요 점도 봐줄 거고요. 내가 왜 딸랑이 흔드니까 이상해? 왜요?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입견이에요. 이거는 다 뭐 무당들만 좀 뭐 흔드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갖고 놀아요. 저희는 단지 공연자기 때문에 공연하게 되면 뭐? 너도 대답하는 거야? 어이 지도라고 저기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봐요. 내가 거금 투자했어요. 내가 돈 얼마나 벌겠어요. 이 무당지 달라고 별짓 다 하려고 내가 감독님 내가 오늘 내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감독님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감독님 한 분만 내가 딱 봐주고 내가 그러고 시작하란다 내가 장갑 갈 수 있는가 봐 장갑 또 가요? 네? 몇 번이나 갔는데 또 가? 그러니까 하나만 뽑아보시오 잘 뽑으시오 장갑 갈 수 세상에 어머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겠다 만수무강 안 된다 야 그럼 장갑 한번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은 100세까지 살면 장갑 한번 더 갈 수 있겠네 완전히 그냥 형수? 형수가 있긴 있어요?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자 오지만 한 번 더 간대네. 건강하니까 한 번 장가 한 번 더 간단다. 자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맛배기를 보여줘야 돼.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잖아 다 보고 저랑 몇도 안 사고 도망가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징도 두들기고 막 깽가리 두들기고 내가 이게 점도 쳐갖고 내가 이렇게 막 있어. 할아버지 요즘 뭐 고민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시죠?
이런 거 봐드린다니까. 자, 신나는 거 가자. 여보, 어머, 어서 오세요. 이모, 어서 오세요. 자, 신나는 거 가자. 내가, 어, 야, 우리 이모들 오늘 잘 왔어. 내가 오늘 이모들 오늘 전봐줄게. 내가 오늘. 땅콩 이모! 어머, 상불자, 물반자 이모. 이모 오늘 잘 왔다니까. 내가 이모 오늘 사, 마음에 이제 닦아놓은 거 내가 다 풀어줄게. 빨리 앉아, 빨리. 자, 준비됐으면 가자. 아,
계속 가자. 아, 장구 하나 내주고 아, 신나는 거 같아. 가자. 아주 좋다. 아버지들은 몇값이 없어서요. 오늘 못 샀어요. 그냥 하나 제가 드릴까요? 하나만 갖고 와봐라. 야, 쓰라라고. 여 하나만 갖고 와봐. 우리 아버지 하나 드리게. 응. 우리가 아무리 길바닥에 저렇게 해도 그래도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응. 아버지 이거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하나씩 선물 드리는 거예요. 잡사요. 그냥 잡사요. 돈 안 주셔도 된다니까. 아버지가 뭔 돈 있어. 봐도 그냥 젊은 것이 그냥 열심히 이렇게 아버지 같아서 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드세요. 드시고 저희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여 팔아주세요 뭐 팔아주세요 해도 그래도 베풀 땐 베풀어요. 애기들도 오면 하나씩 주고요. 그래야지 뭐 사는 재미가 있지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욕심 없어요. 이렇게 많이 그냥 다른 그 그지들은요 가면요 노래 두고 가고 물건 팔아먹고 우리는 얘도 안 주는데? 안 줬어요? 아니
지랄하고 어떤 년이 안 좋냐? 어떤 개 같은 년이 빨리빨리 무슨 여수 줘야지. 그게 밥을 줘. 그렇지. 응, 빨리빨리 줘. 어우 세상에. 청량리에서 여기서 언니 아침 8시에 출발해갖고 이제 도착해갖고 왔는데. 어우 진짜. 어? 제, 어? 이빨 아파? 그래도 뭐 저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아 그래? 알았어? 어. 7개 빼버렸어요? 아 어떡한데 술도 못 잡수겠네 그러면 저기다 그냥 회 한 사람 떠가지고 그냥 소라 같은 거 떠가지고 소주 한 잔 드시면 좋은데 술 원래 잘 안 드시지 나 삭바자 물바자 언니 노래부터 시작하고 싹 다 했는데 늦게 와셨어 어, 다시 또 해야지 그래 한 번 더 해야지 안상 안 드시 어? 어우 얘 몇 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여기 역값 가져 가져가세요 이 오라버니가 역값 주셨어 받았으니까 하나씩 갖다 줬어 당 떨어질 때 하나씩 잡수면 좋아 어머 우리 아버지 또 그래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오리지널 가수들은요, 정말 옛날 분들이에요. 어, 지금은 그냥 막, 그냥 젊은 사람들 뭐, 랩, 뭔데 노래인지도 몰라, 그죠? 그래도 요즘에는요, 미스 트롯하고 미스터 트롯 때문에 아주 그냥 트로트가 얼마나 인기가 짱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진짜 트로트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고 어린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냥 미스 트롯 부르니까, 어, 그냥 막, 어우, 진짜 제가 트리뷰 봐도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요즘에 어린애들도 너무 잘하고,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자 용두산 엘레지 한번 더 합시다 한번 더 하고 제가 징을 칠까요 말까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징칠 분위기는 아니야 어,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지 어, 제가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그 공연도 공연물도 이 분위기 따라 틀려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몇 안 돼도 박수 막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잘하면 지금 막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미친 듯이 막 그냥 팔다가 뛰어야 되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스크는 썼지 사람이 웃는지 뭐 우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세상에 눈구녕 구녕을 다 막고 그냥 많이 쳐다보고 저녁에 도대체 뭘 하길래 저걸 하나 하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그 표정을 모르겠어 참 어려워 진짜로 근데 내가 눈으로 이제는 이 코라를요 한 3-4개월 됐죠? 어, 겪다 보니까 이제 눈동자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구나 아 기분이 좋구나 이제는 아주 도사가 됐다니까 도사가 진짜로 어, 아 진짜요 자 용두산 엘레지 한국 더 가자
연병하니까 덥다. 어, 세상에. 네. 괜찮아요. 우리는 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 몸이 안 좋았어? 아니 왜 안 해? 아, 도망 갔다 왔지 우리. 근데 그때가 언젠데? 한참 됐지. 벌써 두 달 다 돼가네. 엄마가 그만 편찮으시다며. 그러니까. 저번에 엄마가 저기 이모가 고구마 잘 가져가서 와서 말씀하셨잖아. 그래갖고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못 움직이신다 그래갖고 어떻게 괜찮으시셨어요 어머니는? 아 그래서? 아 그랬죠? 뭐래? 뭐라고 혼자 그래? 오늘 아예 이사 간 줄 알았대. 아 우리 이사 간 줄 알았다고? 어 유서를 왜 가 여기가 내가 사는 집 구석인데. 아 누가?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어, 나 누가 낸지 알아. 알잖니 우라버니들도 그지? 응. 누가 그렇게 내는지 나 알잖아. 자, 자 제가 진거 치고 어차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저희 공연자들은요 한 분이 계셔도 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다음 순서는 누군지 몰라도 다음에 누가 나와요?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징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운과 아픈 애 이제 남은 이제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우리 그래도 반년이나 지나갔어요 올해가. 허,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세상에 저기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반년이나 지나갔네. 날씨가 어머 어떻게. 그러면 좀 있으면 또 한 살 떠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저는요 평생 50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50이 넘고 나니까 그냥 겁나 빨리 가네요 진짜로. 40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고생들 많아요. 지금 전 국민들이 전부 다 고생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그래갖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저희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고 위안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빌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왕이면 오셨으면 좀 앉아서 저기 하시고 제가 이제 저는요 사실은 그래 저 뒤에는 저기 있는 그 저기 닐리리나 다레나 맹구는요 아무것도 못 팔아.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팁도 받는 것 같고 쟤네들하고 다 똑같이 나눠 먹거든. 그러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빼고 나면 사실 없어요. 근데 물건 하나씩 팔아야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먹고 사네. 그래서 뭐 하나 있으면 하나 갖고 와봐라. 비누 갖고 와봐. 행지비누. 여러분들 자 이 행지비누